자, 연보성 선수가 21번째 진출자가 됐습니다. 바로 이곳 블레더 국장님 유로센터에서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2018 MSL 서버드 토너먼트 시즌2 실도의 경기를 통해서 첫 번째 경기에서는 차명환 선수를 그리고 두 번째 승자전에서는 한동훈 선수를 꺾으면서 약 20여 분간의 시간을 소진을 하고 네. 바로 연보성 선수는 돌아갔습니다. 제자리로. 예,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다음 시즌의 조지명식인 이제 9월 11일에 모습을 볼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런데 예? 예. 저그간에 어떤 결속을 보여주는 그러니까요. 것 같았는데 처음에는 이제 아, 누구든 간에 이제 일단은 저그가 올라가야 되니까 여기서 이긴 사람이 올라가자라고 얘기를 해놓고 정명호 선수가 나중에 아, 웬만하면 내가 올라가고 싶다. 그렇죠. 속마음을 예, 드러내네요. 저 도와서 이제 대동단결에도 부족할 판에 지금 한 선수는 떨어지게 생겼습니다. 그러한 네. 두 명의 선수가 준비를 모두 마쳤네. 패자 부활전입니다. 저그끼리 최초로 맞붙습니다. 경기 시작해보겠습니다. 이럴 때 동족 상자의 이극이라는 말이 딱 어울릴 것 같네요. 패자부활전의 저그 차명환 선수 삼성전자 칸의 차명환 선수와 그리고 KT 베딩에스의 정영 호호 선수 두 선수 모두 다 처음으로 MSL 진출을 노리고 있는 선수들인데 이 두 선수가 패자부활전에서 최종전에서 한동훈 선수를 맞상대하느냐 아니면은 다음 시즌 다시 오픈한 예승을 놓고 경기를 펼치게 되겠습니다. 자 차명환 선수 정영호 선수의 패자부활전 비잔팀에서 지켜봐 주겠습니까? 자 정명호 선수 KTF 매직에서 정명호 선수가 노란색을 띠고 한치를 가졌고요 그리고 차명환 선수는 파란색을 띠고 다섯지를 차지했습니다. 네. 앞서서 삼성전자 칸의 변은정 선수 이후에 저그 개인전 지정 없다고 말씀드렸었는데 그보다 더 오래됐습니다. KTM 매직에서는 봄TV 시즌 1 때 김세현 선수 이후로는 없었어요. KTM 매직에서의 과연 그 정명호 선수가 대각 끈기 KTM 매직에서 저그 진출자 이어나갈 수 있을지 일단은 지금 현재는 패자발전이다. 네, 정명호나 차명환이나 두 선수 모두 절박한 상황이에요. 절박한 네. 그래서 뭐 아까 두 선수가 또 개인적인 친분이 있죠. 그래서 편하게 얘기를 하는 모습도 보였었는데 정명호 선수가 마지막에 또 덧붙였었던 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웬만하면 내가 올라가고 싶다 그러더니 독주전하게 아 한동훈 선수가 또 내려왔거든요. 예. 네, 진짜 자신이 그러니까 완패를 했을 경우에는 조금 위축되는 감이 있어요 선수들이 아무리 그 좀 그래서는 안 된다고 하더라도 일방적으로 졌을 경우에는 좀 아 다시 붙기 싫은데 이런 생각이 좀 알게 모르게 들거든요. 근데 아쉽게 졌거든요. 자신이 생각하기에 네, 아이고 도전 좀 하게 내가 올라가면 안 되냐라고 이 정명호 선수가 이야기를 하니까 차명환 선수가 추가라서 안 된다고 올라가야 된다고 네. 합니다. 나 축구한테도 불구하고 왔다 올라가야 된다. 네, 누가 올라가든 MSL 첫 진출이고 또 팀 내에서 승리자가 되는 거죠. 가장 이제 첫설을 꼽히는 저우가 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이재동, 마지은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요즘 저그대저그는 약간 좀 빡빡한 운영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그러니까 뭐 턴스퍼링은 일단 기본 언제 네. 짓느냐 그게 이제 빌드가 갈린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인데 똑같아요. 전해처리 본진 트윈도 아니고 앞마당입니다. 더블 해처리에 스포링풀 올라가는 타이밍, 게스트 올라가는 타이밍이 똑같거든요? 어쩜 이렇게 빌드 선택이 완전히 똑같았는지, 이게 좀 색다르게 느껴질 정도입니다. 차명환 선수, 정영호 선수가 이게 거의 똑같습니다. 그리고 오버로드는 참 희한하게 네. 처음에 대각선을 날려버렸던 차명환 선수. 위로 보냈으면 한 방에 찾는 건데, 네. 어쨌든 두 번째 오버로드끼리 네. 마주칩니다. 확률이고, 그냥 네. 좀 운이니까요. 일단은 이렇게 빌드가 완전 똑같은 상황이라면 예 좀 마음 편하게 플레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명호 선수는 근데 좀 정찰이 늦게 돼서 상대 빌드에 대한 파악이 조금 늦어서 뭐 드론 한 마리라도 덜 생산해야 하고 뭐 그런 어려움은 있을 수 있어요. 레어테크 차명환 예 차명환 선수가 이런 플레이를 할 수 있는 건
상대방의 앞마당을 빠르게 봤기 때문이죠. 네. 드루를 먼저 찍었고요. 정명호 선수는 저글링 나올 것 같은데요. 자, 라바이 저글링 네. 나옵니다. 정명호. 알 수가 없거든요. 상대가 어떤 빌드를 썼는지. 그렇죠. 알 수가 없고 앞마당 확인하려면은 이 본인을 고쳐서 가야 되는데 뭐 전체적으로 이제 정찰하는 그런 방법이라도 방법에도 좀 아무래도 차명환 선수가 조금 더 앞마당을 더 먼저 확인했기 때문에 여유 있게 플레이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네, 청큰 하나. 저글링은 아직 뽑아내지 않고 있는 차명환 선수. 반면에 정명호 선수는 저글링을 좀 뽑아냈습니다. 정명호 선수. 네. 아, 지금 이제 두 마리 저글링 나온 차명환 선수. 아, 네 마리. 적지 않은데요. 앞마당, 정명호 선수의 앞마당 지역엔 드론이 없죠? 네. 예. 쓰겠는데요, 이 저글링. 네. 그렇죠? 차명호 선수는 드론이 세 마리나 붙었습니다. 이거, 예. 안 쓰면 안 돼요. 예. 무조건 부딪혀서, 예, 뚫을 수 있으면 뚫고, 못 뚫어도, 쓰긴 써야 됩니다. 네. 이대로 스파이어 테크까지 무난하게 갈 경우는 분명히 다운 타이가 벌어져 있기 때문에 정명호 선수가 불리하거든요. 펑크 하나 끼고 계속해서 이제 라바에서 저글링 생산하면서 지금 생산한 거 보고 있지 않습니까? 자신도 맞춰서 저글링 생산하면서 한타만 막으면 무조건 조금 더 부유한 차명환 선수가 유리하게 가는 겁니다. 예. 저글링 생산도 강해하고 네. 정명호 선수 그러면서 예. 일단은 전진 배치됐습니다. 어쩔 수 없이 저글링을 초반에 정찰이 안 돼서 찍어야만 했다면은 타이트하게 쓰는 방법밖에는 없는데 대비를 하고 있어요. 예. 보고 있으니까 오버도 예. 나가는 거 다. 아, 근데 이거 안 가면요. 안 가면 진짜 답이 없거든요. 복수의 기회가 예, 안 결국 예, 그러니까 파이어 딱 완성되는 타이밍쯤 그래서 이제 공중 유닛을 찍으려고 하는 타이밍에 한 번은. 저글링 가야 될 것 네. 같은데 저글링 왕창 저글링 중심으로 그 다음에 스쿼지 소수 찍어가지고 공중유닛 네, 나오자마자 격추시키고 저글링으로 밀어버리는 앞마당 드론이 아직도 없습니다. 정명호 선수는 네. 저글링 뗍니다. 성큰 하나는 지금 더 늘어났고요. 자, 호피 이러고 가야죠. 어쩔 수 없습니다. 성큰 하나 일단은 깨지고 전면전을 펼치는 조상의 선수. 자, 저글링과 저글링끼리 결승인데 못 밀었어요. 예. 근데 안 가도 답이 없었거든요. 그렇죠. 파이어도 늦는 상황, 앞마당의 자원이 분명히 차명호 선수는 소수 드론이나마 붙어서 돌아가면서 유리한 상황. 아, 정명호 선수가 불리해졌다고 봅니다. 자원 차이 나기 시작합니다. 밑에 네. 나온 차가 유타 네 마리예요. 두 마리 이 정도면 스쿼드로 확 박치기 해서 잡을 수도 있는데. 네 마리 정도 되면 요즘 선수들 컨트롤 생각했을 때 정말 힘들죠. 네. 가난합니다. 두 마리 더 나와요, 그리고. 예. 앞마당에서 이제 게스트 채취하기 시작을 했고요. 그러니까 라바가 딱, 그러니까 뮤탈리스 한꺼번에 띄우기 위해서 라바를 이렇게 모으는 그 타이밍에 왁 들어가서 앞마당 깨고 본진 입성해서 드론 잡고 이래야 되는데, 늦었죠? 예. 자, 이제는 돌아갈 수가 없는데요, 정명호 선수. 예. 차명호 선수가. 자, 그런데 지금 보고 있거든요. 보고 있거든요. 컨트롤. 자, 뮤탈 하나 떨어진 상황. 정원을 들이받고 있는 정명호 컨트롤 통해서 뮤탄트 피해 최소화시킵니다. 네. 저글링 다섯이 난입. 그러나 네 마리 잡으면 네 마리 하나 둘 둘 정도에서 멈추고요. 네 둘 더나기 아, 어려워요. 아, 어려워요. 예. 뮤탈리스크는 계속 지금 모이고 있고 말이죠. 스케트. 네, 앞마당에서 또 드론도 있고 본진 안에서 뭐 드론을 조금 잡아줬다고 만약에 하더라도 이제 두 개 이상 잡았다고 하더라도 앞마당의 드론 차이가 그만큼 또 나기 때문에 계속해서 힘든 상황, 자원 격차는 좀 벌어지고 있습니다. 현재도요. 네, 차명환 선수가 유리한 고지를 먼저 선점합니다. 명런치 가죠. 여유 있거든요, 지금. 뮤탈리스크에서 뒤를 자, 그냥 전면도 끊으세요. 네, 못 이겨요. 네, 뮤타 대비쳤다. 그래서 빼고 있는 정명호 선수. 그 사이에 저걸 둘 찔러놓고 있는 차명환. 아, 그런데 아직 그 가난한 정명호 선수가 두 경, 두 번째 경에서 그렇게 가난을 겪고 왔는데 지금 굉장히 가난한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상대적인 거죠, 언제나. 차명호 선수에 비해 가난합니다. 그렇죠. 뮤탈리스가 또 본진에서도 쫓겨났어요. 오늘 정말 가난하네요. 지금은 이제 정말 찢어지게 가난해졌고 한동훈 선수의 경기에 대한 그 좀 아쉬움이 계속 남을 것 같은데요. 아, 이제 자, 잠시 후면은
자, 이제 시드니 정용호 선수 너무 아쉽겠는데요. 예, 확실히 좀 생각한 대로 이번에는 점차 눈까지 따라주지 않으면서 똑같은 위주로 출발했는데 차명환 선수는 드론까지 뽑을 수 있었고 정명호 선수를 대비하기 위해서 저글링을 뽑았는데 거기서부터 갈린 거죠. 예, 차명환 선수의 두 번째 오버로 상대방이 앞마당을 보면서 아 나하고 민주가 똑같구나 그리고 두 마리 더 치고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두 마리 더 치고 앞마당에 붙인 순간부터 이미 경기는 차명호 선수에게도 유리하게 흘러갔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명호 선수가 어쨌든 저걸 뽑아놓은 거 알 수 없어서 박치기 해봤지만 결국 방위 박치기한 셈이 됐어요. 자기 머리만 아픈. 네. 네. 자, 잠시만요. 오늘 마지막 7주의 마지막 경기 차명호 선수 한동원 선수의 최종 경기가 이어집니다.